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제약바이오주 고점에 대한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일단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 시점부터 좀 조정이 오는 종목들이 대거 네, 포착이 네. 됐었고요. 어제는 또 오랜만에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해주면서 또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이번 한 주 자체가 바이오주에게는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잖아요. 이벤트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또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생물 보안법 이번 주에 이제 뭐 결과가 나온다라는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우선 뭐 이번에 통과될지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선명성 경쟁 이런 걸 놓고 본다 그러면은 통과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좀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지난번처럼 로비에 의해 가지고 뭐 지체가 되지 말란 법은 없겠지만. 굳이 먼저 나서가지고 그걸 방해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고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CDMO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호재는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당장에 그게 우리한테 폭발적인 어떤 수혜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으로 보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 네. 추격 매수보다는 저는 일단 가지고 있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 CDMO라든지 복제약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는 중국을 제외하고 얘기하면 또 인도라는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가져가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네. 분명히 확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쪽 관련된 주식들 중에 대표적인 국내 기업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셀트리온도 네. 이쪽을 강화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ST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뭐 이런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있는데 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은 계속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게 표결이 되는 건가요? 오늘 오전에 표결이 나오나요?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늘 표결을 해서 이번 주 안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걸로 저도 체크를 했는데 일단 말씀해 주셨던 그 종목들 이미 상반기부터 이 기대감을 안고 주가 상승은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 있어서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밸류에이션으로만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CDMO 업체들 대비해가지고 결코 싸지 않습니다.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만큼 일정 수준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간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은 제한적일 것 같고 네. 만약에 상승폭이 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중장기적인 그림을 놓고 본다 그러면 네. 중국을 배제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관련해 가지고 수혜는 분명히 받게 될 거고 특히 이쪽에서 확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의 그림은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슈를 반영한 가격일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자 그리고 지금 여러 학회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간밤 미증시에서도 서밋테라피틱스가 55%나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학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 정도다를 저희가 일단 간밤 미증시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또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유럽 종양학회가 될 것 같아요. 기업들 많이 참가를 하죠 이번에? 많이 참가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하는데 작년 대비해가지고 임팩트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렉나자 이제 임상 결과와 관련해가지고 ESMO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것이 곧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면 네. 이번에 렉나자는 어차피 FDA 승인을 받았고 물론 이제 리브리반트 SC제형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임상을 할 거고 단독 임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전보다는 좀 모멘텀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 참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렉나자처럼 이제 그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임상 최종 단계에서 결과가 임박한 거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럼 초기 임상과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 많이 오르거나 하는 경우는 다분히 좀 테마성으로 오르는 걸로 보셔야 되는 거지. 이거는 사실 그럴 때마다
자료를 업데이트해 놓으시면 네. 나중에 가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진짜 구체화됐을 때 성과가 나오는 거지 그때그때 그냥 바로바로 바로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간밤에 일단 미증시에서 보여줬던 이 서미테라피틱스 비소세포암 관련해서 일단 임상 3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왔다가 50%나 급등을 했잖아요. 이것도 다 일시적인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국내 네. 업체들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서 이제 글로벌 업체 뭐 그 서밋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얘기했던 거는 네. 그 타겟 대상이 키트루다라고 하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좋은 효용성을 보여줬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네. 급등을 했는데 네. 그것도 다분히 좀 상징적인 의미는 네. 키트루다 자체가 글로벌 마켓에서 분기당 10조를 파는 회사입니다. 그럼 마켓 사이즈가 40조고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가겠죠.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수요자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을 갖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 올랐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서밋 같은 경우도 이 적응증과 관련된 부분이 키트루다가 지금 한 30개, 40개 가까이 됐거든요, 적응증은. 그게 다 일일이 다 검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일단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만 가지고 일단 올랐다라고 네. 보셔야 되는 거지만 국내 업체를 국한해서 봤을 때는 참여하는 업체들이 보여주는 이번에 임상 결과라든지 발표하는 네. 내용들 이런 그리고 이제 임상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좀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좀 낮추고 보셔야지 거기에 흥분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사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훑어봤는데 이거 네. 참여하신 업체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유한여행 관련된 거를 계속 제가 백업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글쎄요, 여전히 유한양행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유한양행이 앞으로 추가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SC제형 그 병역 투하라는 건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포텐셜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이 회사는 앞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지켜봐야겠다. 이런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그 안에 그나마 좀 유한 양행을 지금까지 봤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이번 학회 엄청난 기대, 뭐 테마성까지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미리 언제를 주셨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HLB 이 그룹주 자체에 대한 주가도 변동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 FDA 재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지금 이렇게 변동성 나오기에 구간이 알맞는 구간일까요? 제가 HLB 관련해가지고 네. 질문 받을 때마다 네. 좀 난감한데요. 네. 일단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 회사에 대한 이제 컨셉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지금 개발하는 신약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신약과 관련해서 비교도 좀 해보고 하면서 네.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신약 승인이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독특한 거는 회사가 한 7개인가 8개가 상장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그 회사들 대부분이 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쪽으로 이슈화 돼서. 네. 그렇게 되면 그 회사들 전반을 놓고 시가총액을 보면 약 15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 회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판단이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 밸류를 줄 수 있으니까 네. 관심을 가져보시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너무 많이 분할 상장돼 있는 HBL 그룹주 함께 대응 방법 세워가기에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또 어제 시장 안에서 또 큰 폭의 오른 폭을 보였던 게 바로 비만 치료제 테마 관련 주들이었죠. 위고비 이제 다음 달이면 국내 출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 주들 기대감 사실 몇 달 전부터 나오기는 했거든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앵커님께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위고비 하면 이제 글로벌에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비만약 치료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운자라고 하는 회사 제품도 네. 또 이제 들어오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국내에서 이 비만약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 네. 그러면 그 회사의 제품이 네. 소위 이제 주류가 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경쟁력이 좀 약화될 수 있겠죠. 일단 가격 경쟁도 나올 네. 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효용성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효용성이 국내 업체가 월등히 낮다고 그러면 거꾸로 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보다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제약이나 바이오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쪽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것들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로 진행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붐을 일으켰었던 걸 보시면은 실제 신약 개발사, 그 비만 치료제 신약 개발사보다는 이 플랫폼 회사들이죠. 말하자면 약효 기간을 늘려주는 롱 액팅이라고 하는 그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주로 급등을 했었고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 회사들이 최근 1년간을 놓고 보면은 이슈 메이킹을 했던 측면이 많아요. 대신에 물론 나중에 거기서 뭐 공식 계약이 되고 뭐 하게 되면 회사가 달라지겠지만 1년의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이슈 메이킹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상장해가지고 기존의 그 프리코스닥 당시에 상장했던 지분들 엑시트하게 해줬거나 아니면은 결국 자본 조달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돼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어디까지 판단을 해야 될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롱액팅제 기술로 해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는 올라와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저는 투자를 좀 판단을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오히려 본다고 하면은 신약 개발사 중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그 제약사 중에서 네.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좀 구체화되고 있는 데는 한미약품 정도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도 그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동양인에 특화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나섰는데 네. 그나마 우리가 좀 임상 단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실 것 같은데 그 외 나머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리지널보다는 약간 테마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존의 글로벌 비만 치료제들을 월등히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국내에 정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그 안에서도 그나마 한미약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다 설명 주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마와 이슈들이 시장에 잔존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기대감을 받아가는 게 바로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는 또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석 이제 지나고 나면 금리 인하 단행하죠. 제약바이오 계속 봐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그 단기 고점 시그널, 그 다음 과열 시그널 나온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계속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일단은 조정받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네. 받아야 되는 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학회 이벤트로 해서 주가 오르면 저는 오히려 늘리는 쪽보다는 비중을 좀 줄이는 쪽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 9월 달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가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 그러면 핵심주 위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9월 달은 고점에 주식을, 고점이 나온다 그러면 좀 줄이시고 좀 빠졌을 때 제약바이오 주식은 조금 모아보셔도 괜찮은 그런 시즌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 함께 중기적으로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만약 학회 이슈와 함께 갑자기 급격하게 가격 변동성이 나왔을 때 오히려 고점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또 저점에서 다시 공략을 해보는 그런 방안도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